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자, 지난 이야기. 지난번에는 요 램프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스탠드를 같이 만들어 봤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은 요 몸통 부분을 오늘은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몸통을 보시면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죠? 요 표면을 만드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물체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Shift A를 눌러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2m 사이즈로 아주 큰 실린더가 만들어지니까 일단은 14cm로 저희는 만들어 볼게요. XY를 14cm라고 적고 그 다음 높이는 35로 적을게요. 사실 램프가 이 정도 사이즈면 좀 말도 안 되는데 오늘 예제에서는 아주 큰 램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샘플을 옆에다가 바짝 붙여 놓을게요. 자, 만들어진 물체에서 에딧 모드로 가시고 I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인셋 페이스가 만들어지고 E키를 누르면은 안쪽으로 돌출이 됩니다. 자, 이제 베벨을 넣어 볼 건데요. 베벨 넣기 전에는 항상 Ctrl A를 눌러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 Alt키를 눌러서 이 한 줄을 쫙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 Shift Alt 누르면은 추가로 선택이 되고 그리고 Ctrl B를 누르면 베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우스 휠을 올리면은 세그먼트가 조절이 되고 우클릭하고 쉐이드 스무스를 누르면 표면이 매끄러워지죠. 그리고 여기 노말 부분에서 오토 스무스를 키면은 이렇게 둥근 부분과 각진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매테리얼을 입혀볼 건데요. 여기 매테리얼 탭에서 바디라고 이름을 쓰고 최대한 나무 느낌이 나도록 갈색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무랑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UV 매핑을 해볼 거예요. 여기 UV 에디팅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은 저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떠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볼 겁니다. 일단 인터넷 창에 들어가시고 우드 텍스처 프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셔서 마음에 드는 텍스처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뭐 간혹 유료인 텍스처도 있으니까 잘 보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받은 텍스처는 요거고요. 여기 폴더 모양을 눌러서 오픈을 하시고 다운받으신 경로로 가서 그 텍스처를 오픈 이미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미지를 오픈해 주시고 그 다음 왼쪽에 여기를 누르면은 아마 다운받으신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인데요. 이렇게 물체를 누르고 면 선택 모드에서 전체 면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A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UV맵이 어떻게 펼쳐졌느냐 요게 딱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이 UV맵을 잘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재봉선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죠. 블렌더에서는 요 재봉선을 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에 쓴 것처럼 마크 심이라는 거를 해볼 겁니다. 요 심을 잘 적용하면은 마치 이렇게 오브젝트를 가위로 오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면 따로 그리고 안에 있는 네모난 면 따로 가상으로 물체를 분리해 주는 거죠. 실제로 물체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징어를 자른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UV를 펼쳐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같이 만들어 봤던 파트로 가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 선 선택 모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여기 안쪽 선을 선택하면 테두리가 딱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클릭하고 마크 심을 딱 누르면 빨간색 선이 생기죠. 요러면은 가위를 오린 것처럼 재봉선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 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깥쪽 선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한 줄이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마크심을 선택하면은 가위로 오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빨간색 선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면만 잘라주면 되겠죠. 바닥면도 Alt키를 눌러서 테두리 선택 쫙 해주고 마크심 선택하면 끝! 요렇게 하면은 원기둥에 대한 수술은 다 끝났어요. 이제 면 선택 모드에서 전체 메쉬를 선택하고 UV에서 UV 언래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개한 모양대로 이 메쉬의 크기가 UV 매핑에 잘 계산돼서 쫙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는 왼쪽에 있는 도화지에다가 물체를 입힐 수 있도록 그 모양 크기에 맞게 물체를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지 사이즈에 맞게 잘랐는데 아직 도화지가 입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쉐이딩 모드로 가서 이 이미지를 표면에다 입혀줄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바디 매테리얼은 지우고 뉴를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생성해 줍니다. 이번에는 우드 바디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 원래는 베이스 컬러에서 색상을 선택했었죠. 근데 우리는 색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입힐 거니까 Shift A를 눌러서 여기 텍스처 부분에 이미지 텍스처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 부분을 베이스 컬러에다 입혀줄게요. 일단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까만색 표시가 된 건데 우리가 다운받았던 우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쁘게 입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기본적인 텍스처 입히기를 해보신 거고요. 요걸 삭제하고 요번에는 컨트롤 T를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는 1편에서 보셨던 Regular Add-on을 설치하면은 바로 실행되는 기능인데요.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이미지 텍스처가 바로 생성이 되고 왼쪽에 매핑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터가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핑을 조절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스케일을 1에서 요번에 2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표면이 디테일하게 바뀌고 반대로 0.5로 하면은 러프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스케일을 조정해서 텍스처의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텍스트 코디네이터, 즉 UV로 선택된 거를 오브젝트로 바꾸면은 1편에서는 오브젝트로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UV 매핑을 잘 폈으니까 UV로 세팅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카메라로 세팅을 하면은 카메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텍스처가 입혀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모양이겠죠? 이제 물체 모양이 어떤 거라도 텍스처 입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범프를 사용해 볼 건데요. 범프를 사용하면은 텍스처를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놈이 바로 범프가 들어간 텍스처인데요. 딱 보시면은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 우리가 만든 텍스처를 누르고 Shift A를 눌러서 여기 벡터 그 다음 범프를 아래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드래그해서 요 놈들은 G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텍스처에서 컬러 부분을 끌어다가 여기 하이트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하이트는 높이라는 뜻이지만 표면 입장에서는 울퉁불퉁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노멀을 오른쪽에 노멀에다 같이 연결을 해주면은 요렇게 아주 우락부락한 범프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트렝스를 적당히 원하는 만큼 조절해주면은 높이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마우스를 쭉 끌어서 이동할 때 Shift를 누르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프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높이를 줄 수 있는지 원리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그거를 또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A를 눌러서 컨버터에서 컬러 램프를 세팅을 해줍니다. 요 사이에다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연결이 돼요. 그리고 Ctrl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 컬러 램프만의 결과값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컬러 램프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왼쪽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컬러 레벨로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변환된 데이터를 이번에는 범프가 받겠죠? 범프는 검은색이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그 높이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컬러 레벨을 조절을 하면은 범퍼에서 나타내는 울퉁불퉁함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컬러 램프랑 범퍼의 스트렝스를 조절해서 원하는 모양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음에 들도록 세팅을 해볼게요. 스트렝스를 좀 세게 주고, 그 다음 범퍼에서 이 블랙 부분을 좀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나뭇결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트렝스를 좀 줄이면, 왠지 이게 더 가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하면은 UV 매핑으로 이미지까지 입히고, 그 다음 범프로 울퉁불퉁함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만들었던 요 바디 부분을 스탠드에다가 딱 중간 센터에 맞게 조립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세 마리만 보이게 뷰를 바꾸고, 우리가 물체를 옮길 때 요번에는 3D 커서랑 오리진을 활용해서 물체를 옮겨 볼 거예요. 자, 스탠드를 클릭하고 에딧 모드에서 Shift S를 눌러 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셀렉트로 누르면은 우리가 선택한 물체에 딱 정중앙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딱 중간으로 갔죠. 요번에는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하고 커서를 옮겨 보면은 스탠드 정중앙에 3D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물체 오리진을 3D 커서로 보낼 건데요. 이렇게 셋 오리진에서 오리진을 3D 커서로 보냈습니다. 여기 있던 노란색 점이 여기 3D 커서로 갔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리를 오리진으로 보내게 되면은 세팅이 끝납니다. 이렇게 물체를 옮기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요거를 활용해 봤고요. 그 다음 G키를 누르고 Z를 누르면은 이렇게 정중앙에서 수직 방향으로만 기둥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대칭적인 물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만들었던 거를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물체를 그대로 들고 가서 다음 이야기, 다음에는 오늘 만든 거를 토대로 글씨도 붙여보고 전선도 붙여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조명을 만들어 갈 거예요.